안녕하세요. 어림초등학교 4학년 고대영입니다. 언제 방송인이 되기 위한 꿈이 생겼나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방송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문사 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신문사 기자보다는 그때 당시로서는 새로운 매체인 텔레비전의 PD가 되고 싶었던 거죠. 텔레비전이 오히려 옛날 매체가 되고 온라인 매체가 새로운 매체가 돼서 새로운 매체의 흥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자랄 때는 신문에 비해서 텔레비전이 굉장히 새로운 매체였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대단한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매체가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방송사에 들어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사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의림초등학교 4학년 천재민입니다. 기자가 되고 싶었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넓은 세계에는 어떤 곳들이 있고 그걸 위해서 가장 쉬운 선택 중에 하나는 이제 여행하는 거겠죠. 여행가가 되면 어떨까? 그런 공상도 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이 기자라는 직업을 택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살아가는 세상, 이웃,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면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기자가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림초등학교 4학년 장세원입니다.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발음 공부를 어떻게 했나요? 발음 공부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천천히 말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김선재라는 이름을 말할 때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김선재를 따로 떼어서 했을 때는 아무도 발음을 틀리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걸 붙여서 빠르게 말했을 때 다들 발음이 새거나 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음 연습의 기본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4학년 서원입니다. 아나운서는 어떻게 글을 다 외우나요? 일단 아나운서가 모든 글을 외우지는 않고요. 요즘에는 대본이 프롬프터라는 기계에 글자가 앞에 떠서 카메라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기계도 있고요. 그리고 외워서 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주요 키워드, 내용을 머릿속에 미리 담아둔 다음에 실제로는 그 내용만 생각해서 그때그때 무대에 서서 춤을 추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림초등학교 4학년 이준서입니다. 기자가 되면서 힘들었던 점은 있었나요? 기자는 여튼 여러 곳에도 갈 수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고 신나는 직업이긴 한데 문제는 그러니까 늘 바쁩니다. 때로는 쉬고 싶어도 상대방이 원하면 내가 달려나가서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되고요. 또 주말이라서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갑자기 사건 사고가 터지면 휴일 없이 또 뛰쳐나가서 그 사건 사고 현장을 취재해야 되고요.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특별히 있다기보다 22년 6개월 기자 생활 하는 내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휴식 주말, 휴가 이런 걸 온전히 만끽한 적이 없어서 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대신 그만큼 보상이 혹은 보람이 있는 직업이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림초등학교 6학년 김진성입니다. 드라마에서 감독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보통 감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PD라고 하기도 하죠. 프로듀서. 드라마가 처음 시작할 때 기획을 할 때부터 작품이 만들어져서 최종 정리될 때까지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감독 또는 PD입니다. 드라마를 처음에 만들려 그러면 각본, 대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대본을 이제 선정하는 일. 그리고 또 배우가 필요하죠. 배우를 캐스팅하는 일, 그리고 이제 촬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도 하고
편집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편집을 이거는 직접 편집은 하지 않지만 편집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감독을 합니다. 디렉팅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총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카메라 감독이 잘못한다든가 또는 대본이 좋지 않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본을 쓴 사람, 촬영을 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은 감독 또는 프로듀서가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의림초등학교 4학년 이시안입니다. 아나운서가 방송에서 말을 틀리면 기분이 어떤가요? 아나운서도 방송에서 말을 틀리면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고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아나운서는 이걸 똑같이 외워서 모든 글자를 그대로 해야 하는 직업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송 사고가 되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내가 틀렸을 때 그걸 자연스럽게 넘겨서 다음 것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연결해 나갈 수 있을 때 사고가 되지 않고 거기서 제가 당황을 하고 기분이 나쁘거나 슬퍼져서 멈추게 되거나 그 뒤에도 영향을 줘서 그 뒤에 것도 못하게 되면 그게 방송 사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분은 안 좋지만 그럴 때 그 뒤에 거를 위해서 좀 극복하려고 저는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림초등학교 6학년 김주현입니다. 기자가 되어서 가장 뿌듯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가끔 엄마 아빠 손잡고 장 보러 가는 그 대형마트에 잠입 취재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점원으로 한 달 동안 일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취재를 했었는데 당시에 그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분들이 받는 월급이 임금이 시간당 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 최저시급이 너무 낮다, 적다 라는 이야기가 일어서 지금은 한 10여 년 만에 두 배 정도 이상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사회적 여론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변화에 제가 쓴 기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